일제강점기인 1920년 5월 흥미로운 신문기사가 등장합니다. 고등 보통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업 거부투쟁에 나섰다는 내용.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영어 교사의 발음이 불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일본인 교사의 발음대로 영어를 배워서는 도저히 세상에 나가 활용할 수 없으니 조선 사람으로 영어 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일본인의 영어 발음이야 대충 짐작이 가는데 조선 사람들의 영어 발음이라. Something like dirty air, water and noise comes from the manufacture of... 혹시 이런 수준을 떠올리셨다면 그 반대입니다. 19살의 젊은 조선인은 영어 해석과 회화에 완벽했다. 이들은 조선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음에도 영어 발음을 완벽하게 구사한다. 주한 영국 대사가 본국 정부에 한국인은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어학자다.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가히 따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놀랍게도 서양인들은 조선인들의 영어 실력에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1882년까지 조선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맺을 때조차 청나라 통역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요. 영어의 필요성을 느낀 고종은 1886년 영어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설립합니다.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 유경공원에는 미국 명문대 출신의 원어민 교사 3명이 초빙됐는데요. 이들은 알파벳도 모르던 조선 학생들에게 영어를 비롯해 지리, 수학, 역사 등을 가르쳤습니다. 100% 영어로만 말이죠. 이는 교의 영문 영어, 즉 영어로 말하고 듣고 쓰는 교육이었습니다. 일종의 영어 몰입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들은 불과 10달 만에 웬만한 통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방식은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학당, 이화학당 등에서도 그대로 시행됐는데요. 이화학당을 다닌 한 학생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통역도 쓰지 않고 대뜸 영어로 가르쳐 주었다. 영어 실력과 발음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환경에는 모든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의 역할도 컸습니다. 1908년에 나온 영어 교재를 보시죠. P와 F 발음을 달리 표기했고 B 그리고 V 역시 발음을 구분해 보다 정확하게 말하도록 했는데요. 또 L 발음 앞에 을 R 발음 앞엔 으를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뜻하는 단어는 rice가 아니라 rice로 읽을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영어 실력은 1910년 한일병합과 함께 퇴보하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는 모든 국립 외국어 학교를 폐쇄하고 영어를 필수 과목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어 교육에만 주력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나마 한 영어 교육은 듣기와 말하기 위주가 아니라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기 위한 문법과 독해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어 발음이 일본식으로 읽히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빌딩, 택시, 크림. 1928년 경성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던 한 영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에게 영어를 배우던 조선 남학생들이 내게 영어를 배우러 왔다. 그들의 발음은 워낙 독특해서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단어나 철자별로 끊어 읽기를 반복했다. 그들은 내 영어 발음을 듣고 폭소했다. 이렇게 일제는 우리의 영어 교육까지도 무너뜨렸는데요. 조선시대 말하기 중심의 영어 교육이 계속됐다면 한국인의 고질병이죠. 영어 울렁증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지식이었습니다.